찬드라 씨세요? 왜나? 찬드라 씨? 왜나? 찬드라 씨? 왜나? 찬드라 씨? 왜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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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찬드라 씨? 예. 그땐요, 그 외국 사람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. 생긴 게 우리하고 똑같잖아요. 그 한국말도 좀 하고요. 그 네팔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어요? 찬드라 구마리 구릉은요, 구릉족거든요. 구릉족은 몽골리안이에요. 우리 네팔 사람들도 구릉족이 한국 사람하고 섞여 있으면 구별할 수가 없어요. 중국이나 일본 사람 구별할 수 있어도요, 구릉족이 섞여 있으면 구별할 수가 없어요. 라면값 냈어요? 안 냈어요? 냈어요? 안 냈어요? 아이고. 아이, 냄새. 뭐 한국 사람 냄새 안 날 줄 아세요? 아, 그 김치나 된장 냄새 같은 거요? 똑바로 말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, 똑바로. 사장님, 미안해요. 공장 돈 있었어요. 그래요, 돈. 아, 돈 내고 먹어야 할 거 아니에요. 아니, 돈 몰라요? 집, 돈. 아일레라운트. 저기 저 주민등록증 없어요? 몰라. 왜 반반이냐? 이름은? 이름도 몰라야?
이름도 몰라 여성도 몰라 이름 찬드라 뭐? 이름 찬드라 쿠마리 구룽 이름 찬드라 쿠마리 구룽 어쩌냐 얘? 저녁 드셨어요? 안 드셨어요? 저 좀 보실래요? 아주머니 얼굴 한번 들어보세요. 어디 불편하세요? 머리 아프세요? 아줌마, 여기 한 번만 봐줄래요? 사장님, 말할 줄이 되나? 언니 빨리 만져. 사장님, 말할 줄이 되나? 언니 빨리 만져. 아줌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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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줌마. 얼굴이 새카만 게 시골서 올라온 아줌마인 줄 알았죠. 우리가 진단할 때 환자가 말을 안 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? 그러면 우리가 눈을 맞추나 안 맞추나 이걸 중요하게 보거든요. 근데 이건 뭐 눈도 안 보지 자기 이름도 말 안 하지 그러다 막 의사한테 댐비지. 그러니까 이건 정신지체인데 우울증까지 온 거다. 아유, 멀쩡했죠. 일 잘하고 말 잘 듣고. 아, 정신병자인 줄 알았으면 우리가 채용을 했겠어요? 널린 게 외국인 노동자애들인데. 저는 그렇게 보지요. 네팔이나 서울의 공장들은 아주 좁고 단순한 사회잖아요. 그런 데서는 편안하게 잘 지낼 수가 있을 거예요. 그런데 갑자기 경찰들한테 끌려오고 막 병원에서 낯선 사람들을 만나고 그러니까 이제 원래 있던 분열 증세가 자연스럽게 발현이 된 거죠. 선미야, 애미 보고 싶어서 왔지. 뭐 선미야 이나 맨날 지금 나. 몰라 달라. 선미야. 맨날 지금 나오는. 답하고. 애미 보고 싶어서 왔잖아. 멋진데나 답하고. 답하고. 선미야. 멋진데나. 선미. 들으셨죠? 이 네팔 말이라는 게 어떻게 들으면 꼭 정신 나간 사람이. 정신 나간 한국 사람이 횡설수설하는 것처럼 들리거든요. 그렇게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시라니까요. 선미야 씨,
한국 사람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면서요? 나 네팔이 네팔에서 아이고 카트만두에서 아이고 아 안푸르나 다자 포크라 간드루 김치 다자 맞아 부치래. 좀 천천히 얘기해 보실래요? 여기 나이 자판마 가이고 저 나판 자판마 말해 거지라이 저 나일래. 타일랜드? 태국 사람이라고요? 뭐 네팔 많지요. 뭐 네팔이 아이고 두 벌써 봐. 필리핀 사람이에요. 약 먹기 싫다고요? 머리 아파. 그래도 먹어야 돼요. 그래야 낫지. 선생님, 아파. 찬드라 머리 아파. 아빠. 아야. 괜찮아요. 간내나. 아야. 간내나. 괜찮아요. 간내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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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떨 때는 진짜 네팔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. 영사관에 알아본다며? 그거 어떻게 됐어요? 어떻게 된 게 영사관에 네팔만 할 줄 아는 사람이 없대요. 명예영사관이라 그렇다나 뭐. 경찰에서 뭐라 그래요? 뭘 보래요. 우리 보고 알아서 하라고 그러지. 아 그렇다고 우리가 언제까지 데리고 있을 수는 없잖아. 경찰에 한 번 더 얘기해 봐요. 자 다음. 네. 많이 좋아졌어요? 예, 아니 제가 맡을 수는 없고요. 그 신원 불상자 같은 경우는 말입니다. 여자니까 부녀 보호소로 보낸단 말입니다. 네, 그게 저 이 계장님이 좀 잘 아실 거란 말이죠. 예, 수고하십시오. 아, 저기 뭐라고 말해야 되나 이거? 글쎄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이제 이 그 네팔 사람들이 그 실종 신고를 했단 말입니다. 이제 그래서 뭐 관내 여기저기다가 뭐 이걸 붙여놨단 말입니다. 근데 등잔 밑이 어둡다고 말입니다. 우리가 그걸 몰랐다보다는 아 솔직히 까먹은 거지 뭐. 고쳐서 보내야지 그냥 막 보내면 우린 어떡하라고요. 여기가 병 고쳐주는 데가 아니잖아요. 아유 미치겠네 정말. 증세가 호전되긴 뭐가 호전돼요. 지금 일주일째 자기가 네팔 사람이라고 우기고 있는데.
일단 말이 통해야 뭐 치려고 뭐 해볼 텐데 이 주위에는 네팔 말 하는 사람이 있어야지요. 근데 우리 인턴 하나가 파키스탄 사람을 하나 안다고 그래서 그럼 뭐 아쉬우나마 뭐 이 사람이에요. 네팔 사람들 파키스탄 말 잘 이해 아는데요. 근데 파키스탄 사람들 네팔 말 잘 이해 못했습니다. 한국 사람들 파키스탄 사람이나 네팔 사람이나 다 비슷하다 그래요. 가무잡잡하다 그래요. 하지만 네팔하고 파키스탄 다른 나라입니다. 겨우 약혼 번호하고 이름 받아주겠어요. 여기 스펠링이 G-O-R-O-M 이렇게 돼 있죠? 여기서 착오가 생긴 거예요. 사실은 G-U-R-U-N-G 이거거든. 여권 번호도 있던데 그것도 틀렸던가요? 네? 이게 사실은 제가 한 게 아니거든요. 저 이금자 씨 아직 안 들어왔나? 다 썼어요? 네. 자, 내 이름은? 내 이름은? 선미야입니다. 선미야. 입니다. 찬드라입니다. 예? 내 이름은 찬드라입니다. 내 이름은 찬드라 구마리 구룽입니다. 재활센터 황 박사님이 이재영 선생님이 네팔 사람 좀 아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선생님한테 연락을 하셨고 이 선생님이 저한테 알려주셨어요. 병원에 네팔 여자가 한 명 있다. 와서 네팔어로 말씀 좀 시켜줄 수 있겠습니까? 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. 라시라고. 안녕하세요. 아니요, 아니요, 네팔 사람 아니요. 선미 씨. 뭐 네팔이요? 어 비누나가는 답변이 분이 네팔이요 이 나라? 무서워요. 나 방에 갈래요. 무서워요. 무섭긴 뭐가 무서워. 방에 때려주세요. 손님 오셨는데. 전에 파키스탄 사람 만났다가. 실망한 적도 있고 집에 갈 수 있다는 희망을 완전히 포기한 상태라서 너무 당황해서 그러신 것 같습니다. 근데 제가 처음에 왜 한국말로 인사를 했는지 그게 제가 봐도 참 이상해요. 내가 왜 그랬지? 괜찮아. 응? 어버, 비르나가 누스, 가르자는 사귄 자,
무바아마 파리바 서비스가 배둔자. 요, 더바이 와이나? 전라. 전라 쿠마리 구름 와이나? 호. 스토바니. 찬드라 씨? 왜나? 아, 왜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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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찬드라 씨? 예. 한국의 정신병원에요. 다 합쳐서 얼마나 계셨던 거예요? 6년 4개월이요. 어머니 가다가요, 아마 가다가요, 아이 가다가요. 네. 어머니.